왔어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기도 여주시 능현동에 있는 명성 황후의 생가를 찾았습니다. 여주 IC를 빠져나가서 명성 황후 기념관 조각공원을 치시면은 이렇게 명성 황후의 생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명성 황후는 조선 말기 제26대 고종의 비였습니다. 1851년 태어나서 1895년 시해될 때까지 44세를 사셨습니다. 본가는 영이며 시호는 명성, 성은 민씨였습니다. 8살 때까지 살았던 생가를 보시고 계십니다. 명성 황후는 16세 호르머니 밑에서 자라서 고종의 비가 됩니다. 고종의 아버지 대원근이 흔쾌히 호르머니 밑에 자란 민비를 비로 맞은 것은 바로 세도정치의 진절머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세도정치 때문에 왕가의 친척이었던 대원군도 술주정뱅이로 살아야 했던 자신의 기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민비를 왕비로 맞이하게 된 고종. 처음에는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사사건건 대원군과 맹성 황후는 부닥치고 갈등이 생기고 대립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일본의 조선에 대한 침략의 야욕이 맹성 황후 민비를 시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맹성 황후 민비를 시해한 것은 1895년 8월 20일 미우라 고로라는 일본의 공사에 의해 살해되게 됩니다. 조선의 국모이자 조선의 제26대 고종의 비였던 맹성 황후는 그렇게 슬슬이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비가 남긴 이 나라의 정치와 시대적 갈등과 미래에 대한 비전은 민비가 보여주었던 발버둥을 치면서 조선을 나름대로 구하고자 했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원군의 세국정책으로 인해서 열강들의 침략에 나중에 몰락하게 되는 조선, 결국에는 일본의 식민지로 진락하게 됩니다. 맹성 황후의 생가를 찾으면서 마지막 조선의 쓸쓸한 모습을 보는 듯해서 국력이 있어야만이 나라도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맹성 황후의 생가를 관람하고 이렇게 나와서 여주 쌀밥집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